교육도시 우산시가 현재 개발 중인 세교 이지구에 소프트웨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우산시는 이를 위해 미래산업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산관학을 연계한 AI 특별도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산시가 AI 기반 특별도시 구축을 공표하고 택지 개발 중인 세교 이지구에 소프트웨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우산시는 경기도 화성우산교육지원청, 한국생산선본부 등 교육 및 4차 산업 관련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AI 등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산시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교육도시 우산을 표방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되고 또 AI 특성화 고등학교가 유치되면 이 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인재는 지역사회에 아주 훌륭한 기반을 둔 인재로서 성장해서 산업과 연결하고 모든 영역에서 전당이 되지 않겠나. 이날 협약식에는 4차 산업과 관련해 기업 컨설팅과 교육을 선도해온 다수의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AI 융합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는 AI가 모든 기업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수단 또는 비즈니스 새로운 모델, 생산성 향상 도구 이게 될 거라고 확신이 되고 있는데 AI는 정말 깊이 있는 엔지니어도 필요하지만 AI 플랫폼에서 솔루션을 가져다가 회사에 적응하면서 쓰는 상당히 응용력 있는 인재도 필요한데 고등학교에서도 충분히 이 실무 실습 교육을 하게 된다면 정말 좋은 인재로 거듭날 수가 있고 오산시에서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추진해서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의 대표적인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산시를 비롯한 각 기관은 특성화고 설립 시 상관학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 교육 활성화, 취업 연계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오산시가 미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및 코딩, 메이커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만큼 AI 교육 과정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특성화고가 설립되면 연계 교육으로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오산시에서 그동안 메이커 교육 센터를 개소하고 그 이후에도 학교에다가 메이커 교실을 갖다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 인해서 AI와 수업대에 대한 그 의식을 갖다 높여주었고 진로에 대한 관심을 높인 가운데 이번에 AI 수업대 고등학교 설립은 학생들로부터 큰 기대를 갖게 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던 인력이 관내에서 참여해서 훌륭한 지역사회 인력으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 차례 반려됐던 특성화고 설립안은 다음 달 경기도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교육부 심사에 재도전하게 되는데요. 오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공을 들여온 AI 소프트웨어 특성화고가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OSTV 양하나입니다.